누적 학생 수 7,000명의 공통점이 뭐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태껏 수업을 하면서, 여태까지도 학생들이 많이 와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은 이제 막연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만나는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나 그런 걸 보면, 제가 선생이긴 하지만, 좀 친구처럼, 약간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일부러 억지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학생들이 첫 달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자격증을 따야 되는 시험이니까 되게 불안해해요.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붙는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제 수업을 이제 쭉 꾸준히 따라오면, 붙을 수 있다는 그 확신도 주면서 당연히 수업을 어떻게 하라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약간 늦게 들어오는,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개월수가 모자란 것 때문에 많이 질문을 하니까 공부 방법에 따라서는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신뢰를 첫 달에 일단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케어를 개인적으로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시험 점수에 대해서는 그 수업 때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많이 보면서 그 점수를 다 적으면서 학생들한테 어느 부분이 모자른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주면서 조금만 더 하면 점수가 나오겠다. 그런 이제 일단 시험발이니까요. 그런 걸 해주는 편이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유학을 간다거나 또는 취직을 할 때 그 일본 생활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는 편이라서, 그거 말고도 앞으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러면 많이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친한 친구로 지내는,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그런 경우도 많아서 좀 편하게 저를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냉정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달라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그 학생들이 저를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점이 제 생각에는 그 누적 학생 수 7,000명의 공통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